1997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만화의 살아있는 전설 원피스. 26년에 가까운 연재 기간 동안 원피스의 비밀이 풀리지 않아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 싶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며 현재 원피스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인기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는 곳이 있었으니 2017년 7월 할리우드에서는 원피스 실사와 드라마 제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카우보이 비밥의 실사 드라마만 봐도 처참한 수준이었고 이번 원피스 역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한 달 전 공개된 티저 예고편의 댓글 반응을 보면 원피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 연출의 부족함, 어딘가 아쉬운 연기력,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걸 괜찮다고 해야 되나 싶은 싱크로율 등등 국내 팬들은 현재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원피스의 첫 번째 공식 예고편이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아쉬울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원피스의 본고장 일본에서 역대급 호평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음 달 8월 31일 공개 예정인 실사 드라마 원피스의 모든 것과 함께 일본에서 호평으로 난리 난 문제의 예고편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무비트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My treasure is yours to find. So what do you say? Are you with me? 지난 카우보이 비밥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 만큼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이번 원피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번 원피스에 투입된 금액만 해도 회당 1800만 달러, 총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으로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넷플릭스 드라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제작비라고 하죠. 또 원피스의 원작자 오다 에이치로까지 제작에 참여시키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원피스에 걸고 있는 기대는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번 원피스가 성공하기 위해 뚫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은 만화 속 연출을 얼마나 실사에 자연스럽게 가져오냐인데, 그래서 원피스 제작진들은 수개월에 걸쳐 고잉메리오, 미스 러브도코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해적선들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하죠. 또 최대한 원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조로가 갇혀있던 쉴즈타운은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개된 예고편 속 장면을 보면 주위 배경들은 생각보다 디테일을 잘 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장면, 루피의 액션신인데, 솔직히 이것만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았죠. 다행히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전부 다 한층 나아진 액션신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만화적인 연출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원피스는 액션보다는 원피스 초창기의 감동적인 스토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예고편 속에는 원작 속 캐릭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루피, 조로, 나미, 우속, 상디를 비롯한 밀짚모자 해적단 원년 멤버는 물론 샹크스, 가프 중장, 버기, 미오크, 아론, 코비 등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캐릭터들을 이번 예고편에서 만나볼 수 있었죠. 그만큼 현재 넷플릭스는 이번 원피스 실사화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고편을 통해 원작 속의 스토리를 어떻게 옮겨왔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So special about you. I'm Monkey D. Luffy. And I'm gonna be king of the pirates. 두 팔과 두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 처형탑에 올라서는 한 남자, 바로 우리들의 해적왕 골디로저인데요. 그는 처형 직전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며 본격적인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옆에는 원작이 없었던 가프 중장의 모습이 보이고 해적이 되기 위해 뛰쳐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조각배에 올라타 있는 루피와 샹크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들의 앞에는 후샤 마을의 주인인 해왕류가 나타나고 여기서 샹크스는 루피의 목숨과 파란 짝을 바꿀 것으로 보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건네주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집을 나서는 루피, 허름한 조각배에 몸을 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작에서 루피가 갇혀있던 옥통이 보이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원피스 2화에 첫 등장한 첫 여성 빌런 알비다의 미스 러브더코가 등장하죠. 여기서 루피는 현재 원작에서는 해군 대령으로 떡상한 코비를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루피의 기술 고무고무 피스톨을 보여주며 알비다를 KO 시키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죠. 계속해서 다음 장면은 여기 보이는 바로 이곳 쉴즈타운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엔 원작처럼 밧줄에 묶여있는 조로가 있었고 또 원작처럼 반협박을 통해 루피 해적단에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장면에서 조로의 뒤로 팔에는 도끼가 턱에는 강철이 심어져 있는 모건 대령의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삼두리를 쓰고 있는 조로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는 나미의 모습까지 함께 보이며 이들을 무찌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죠. 또 예고편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현재 공개된 캐스팅 목록
모건대령의 아들 헤르메포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으로는 원피스 최고의 흑마 버기가 등장하는데 이걸 싱크로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 싶은 섬뜩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조로와 나미는 처음 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 버기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원작상에서 루피를 굉장한 고난 속으로 이끌고 간 만큼 이번 원피스에서 버기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마치 조커를 연상시키는 듯한 살벌한 비주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작 버기보다는 좀 많이 무섭긴 하네요. 이어지는 장면은 우솝의 시룸마을 카야의 집사 메리를 뒤로 섬뜩한 칼날을 자랑하고 있는 또 다른 집사 클레아들이 보이고 원작에서처럼 우솝의 짝사랑 카야를 위협하려는 집사 클레아들과 장구가 나타나 이들과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사 클레아들은 사실 바다에서 이름을 꽤나 알렸던 캡틴 크루였고 루피 일당은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들을 무찔렀는지 깽값으로 고잉 메리오를 얻어가는 장면도 함께 표현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은 고잉 메리오 뒤로 보이는 발라티에 이곳은 루피의 식사 담당 상디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무례한 식사 매너를 보여주는 손님에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 상디가 보이는데요. 그러다 밀짚부자 일당을 만나게 되고 이후 어떤 싸움에 휘말려 루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그걸 상디가 구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그 외에도 현재 상디의 스승인 제프의 출연이 확정된 만큼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난 뒤 상디가 루피의 적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명장면 역시 실사화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미호크의 검 흑도요루의 모습이 함께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그 대망의 장면 조로와 미호크의 첫 번째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딘가 크게 다친 듯한 조로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지고 있죠. 솔직히 이번 실사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캐릭터는 이 미호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호크는 꽤나 캐스팅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발라티에 문을 발로 부셔버리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는 바로 나미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린 아론. 버기 못지않게 굉장히 징그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론은 이번 드라마 원피스의 메인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망연자실 쓰러지는 나미의 모습이 보이고 나미에게 밀짚모자를 얹어주는 루피의 모습이 보이는데 야 참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알만한 명장면인데 야 저 연기는 좀 많이 몰입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계속해서 분노한 루피와 아론의 모습이 보여지고 루피의 고무고무 게틀링건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저번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고무고무 피스틀보다는 한층 나아진 연출로 드라마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액션씬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수영장보다 얕은 곳에서 어인들과 싸우고 있는 조로와 상디가 보이고 여기서도 티격태격하는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아론파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루피 일당이 성공적으로 아론을 무찌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루피가 코비와 함께 한 마을에 들러 현상금 포스터를 보는 장면에서 꽤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가운데 커다랗게 보이는 알비다부터 왼쪽 아래 작게 보이는 캐본디시, 폭시, 베라미까지 원작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라인업을 보여줬죠. 그런데 알비다와 베라미는 그렇다 쳐도 2년 뒤 등장하는 캐본디시까지 미리 공개한 것을 보면 이번 원피스는 꽤나 먼 미래까지 이야기를 구상 중인 것 같은데요. 이번 원피스가 얼마나 괜찮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캐본디시가 등장하는 드레스로자 편까지 제작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원피스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실사 드라마로 기록되어서 원피스 종신 연금까지 타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바로 어제 공개된 예고편을 토대로 넷플릭스 드라마 원피스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사 드라마 제작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만 해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들려왔지만 예고편이 하나둘 공개되며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가 안 된다는 평가가 좀 많긴 하지만 이번 원피스에 넷플릭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것과 원작자 오다 에이치로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피스는 바로 다음 달인 8월 31일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넷플릭스는 이번 원피스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